지금부터 이제 로스팅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령 이제 왔으니까 제가 생두를 이제 120g씩 준비를 했어요. 이제 생두를 이제 수만 본체 안에다가 이거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와, 초록색 커피콩이다. 이제 이걸 생두라고 부르고요. 생두라는 표현이 있고 원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열이 조금이라도 가해져야지 이제 원두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 생두. 보통 로스팅을 하는데 콩을 볶는데 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제 콩을 다 볶고 나서 콩을 식히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그 작업도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 끝이랑 수만 끝이랑 거리는 3cm 정도 됩니다. 좌우로 흔들면서 안에 있는 생수가 골고루 볶여질 수 있게끔. 고소한 냄새. 볶는 시간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로스팅은 무척 중요하다. 10분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쉬지 않고 손으로 드시겠어요. 언니! 지금 이제 탁탁 터지고 하는 소리가 이제 크랙이라는 소리고요. 우와! 가운데 닫아내는 센터 터지라는 부분이 펜션에서 깨지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무엇을 해도 항상 열심히 하는 혜준. 수아도 로스팅 삼매경에 빠졌다. 우와, 이제 이게 커피다. 우와, 벌써요? 이걸 식히지 않으면 안에가 타게 돼요. 잘 볶은 후엔 식히는 것이 관건. 말린 중이에요, 지금. 식히는 중. 열이 다르네요. 원두는 약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난다. 우리 거는 새까맣게 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커피 내리러 한번 가볼까요? 네. 돌리고 돌리고 빠른 속도로 갈아볼게요. 와, 뉴 한즈. 잘 볶은 원두를 이제 곱게 갈아줄 차례. 상이 부셔질 것 같아요. 상이 부셔질 것 같아요. 상이 부셔질 것 같아요. 상이 부셔질 것 같아요. 와,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으로 커피 추출하기. 직접 볶고 갈아서 내린 커피 맛. 어때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온 그 원두로 갈아서 그다음에 만든 커피는 그냥 써요. 맛없어요. 그냥 써요. 맛없어요. 그렇다면 수아는? 마시죠? 왜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언니? 커피 너무 쓴 것 같아요. 시럽이 없으면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또 써요. 이제 봐봐, 맛있어요, 이제. 먹어봐요. 이거 주스 아니야?